2020 경자년 새해를 맞아 전통예술계는 우리 소리의 명맥을 잇고 활력을 불어넣고자 분주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올 한 해 국악계 주요 기관들의 새해 포부와 계획 담아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했던 지난 한 해는 100년 전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을 되새기며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또한 국악계 주요 기관과 전통예술인들은 심도 있는 토론회를 거치며 우리 음악계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전통예술인들이 선보인 다른 장르와의 융합과 여러 실험적인 시도들은 국악의 지평을 넓혀주며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이러한 전통음악만의 신선함과 다양성은 해외 월드뮤직마켓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국악방송 TV 개국은 국악과 대중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좁혀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전승자들 또는 국민들에게 좀 더 무용원을 알리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좀 활발하게 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하여 좀 특별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 숙원 사업이던 또 저희가 그 전통 예술 단체와 예술인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거점 마련에 역점을 뒀었는데요. 우리 가락과 춤을 통해 대중과 시대를 이어오며 전통예술계의 크고 작은 변화와 성과를 이뤄낸 2019년. 우리의 소중한 전통이 2020년에도 꽃을 피우기 위해선 대중과는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예술인들에겐 기회의 무대가 주어져야 할 텐데요. 연령별로 또 안배를 해서 골고루 이렇게 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요.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공연했던 작품들이 다시 한번 또 쓸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따로 마련해서 또 재공연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화재청이 그 2020 무형유산 방문 캠페인을 벌이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볼거리를 가지고 또 찾아뵐 텐데요. 지난해 재개관한 국악박물관의 3층 공간을 자료실과 기획전시실로 새 단장하고 첨단 미디어 기술을 접목시킨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국악의 매개자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고전 중에 고전이죠. 우리 그 춘향전을 창극으로 저희가 공연할 예정입니다. 또 이 두 장르의 복합 융합된 그런 새로운 우리 모습의 그런 시조와 칸타타가 어우러지는 그런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승 활성화 기반 조성부터 신진 국악인 발굴까지 전통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전통공연예술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사업이 국악계 주요 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각종 지원정책과 사업들을 통해 전통공연예술계 시장은 한층 더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새해를 맞이해 국립국악원은 국민들이 국악을 보다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합니다. 많은 외국인과 가족 관객들이 찾아주시는 주말 상설 공연을 연중으로 확대해서 국악을 접할 수 있는 깊이와 폭을 넓히겠습니다. 전통예술은 보존과 전승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이 시대와 함께 같이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탄소년단 같은 것들이 우리의 그 전통예술계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에 저희가 이제 많은 그 역점을 기울여서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받는 그런 그 전통 예술계의 큰 그 이 새바람이 더욱더 아주 크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원합니다. 새로운 1년 우리의 소중한 전통 공연 예술과 함께 신명 가득한 한 해 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왔던 국악방송TV가 드디어 개국했습니다. 이번 개국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전통으로 빛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어서 준비한 소식은 국악방송 TV 개국 기념음악회와 주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우리 음악과 전통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문화예술 전문 채널이죠. 국악방송 TV가 개국했습니다. 3, 2, 1, 발사! KT 올레 TV 251번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된 국악방송 TV 개국은요. 2011년 영상 채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약 9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이뤄낸 이번 TV 개국을 기념하고자 많은 전통예술인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자리를 빛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국악방송 TV를 통해 우리 국악뿐만 아니라 건축, 음식, 복식 등 전통문화 또한 다양하게 전할 예정인데요.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 잠시 살펴볼까요? 판소리, 민요, 시조, 무용 등 국악의 다양한 장르를 배울 수 있는 주간 교육 프로그램 소리를 배웁시다. 가수 김현철과 떠나는 전통문화예인과의 일일 데이트 인생낭독인. 자, 발방향을 바꿔볼까요? 무릎이 아프다거나 하복부에... 우리 음악으로 아침을 여는 건강타임 명상요가, 국악감상 전문 프로그램 TV 음악풍경과 서원에 깃든 선조의 정신과 학문의 깊이를 탐구하는 다큐멘터리 한국의 서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 인물에서 자연까지 남도의 보물을 찾아 소개하는 광주방송 다큐 프로그램 남도의 보물 100선, 한옥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원음방송의 한옥이야기, 세계 곳곳의 문화유산을 만나는 문화유산 채널의 세계유산 순례 등 교류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다양한 정규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 더 널리, 더 깊게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전통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충실한 기록과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개발은 물론이고 무용, 미술, 공예와 같은 인접 예술뿐만 아니라 건축, 음식, 복식을 비롯한 우리 전통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진정한 전통문화 전문 채널로 바로 서고자 합니다. 24시간 안방에서 즐길 수 있게 된 우리 소리, 우리 전통문화. 국악방송 TV와 함께 전통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소리를 통해 청춘에게 전하는 위로 모놀로그 소리극 오다네의 타마다가 서울 도남문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2020 국립국악원 설 공연 쥐락펴락이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개최됩니다. 국립무용단 명절 기획 시리즈 설 바람이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